그치? 괜찮은 거지? 약간 이렇게 찐득해. 약간 오. 뭐 먹지? 곱창 먹을 수 있어, 곱창? 곱창? 어, 먹을 수는 있는데 거의 못 먹지? 자주 먹진 않아. 곱창을 안 먹어? 아, 어. 곱창 얼마나 맛있는데. 어, 맛있긴 한데, 어, 자주 먹진 않는 것 같아. 아, 특별히 자기가 찾아서 먹진 않는다? 어. 여기 따창맨신이라고 곱창 국수가 있거든? 곱창 국수? 곱창을 넣은 이제 국수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맛이 아니야. 그래서 되게 특별한 그런 음식이 있어. 사진 한번 봐. 오. 오, 이거야? 어, 이런 비주얼인데 사실 사진보다는 실제로 이제 먹어보면 그건 맛있어, 엄청. 가서 한번 먹어보자. 어, 좋아. 여기 진짜 맛집 있거든? 콜 맛집이라고 알려준다라니까 일단 가긴 가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 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추천해준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어, 맛있었지, 맛있었지. 일단 가보자. 어? 어? 여기야? 여기야? 되게 뭔가 분위기 있다. 굉장히 분위기 있네. 맛집 느낌 나지? 어, 근데 아까 그 사진상에 보여준 그거를 파는 데 맞는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쉐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취두부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취두부 아니야. 이거 뭐야? 먹어봐, 저거 맛있어. 정답, 코코넛.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코코넛. 코코넛. 뭐지? 기대돼? 저거 조금 무섭긴 해. 뭐가? 내가 그 물어봤던 거. 까만 거? 어, 까만 거. 아, 어, 나왔어. 어, 쉐쉐. 따창면신에다가 피단이랑 이런 오뎅 같은 거 추가한 거야. 오, 오. 국물이 약간 일반 탕 같지 않은데 약간 찐득한. 그치? 괜찮은 거지? 약간 이렇게 찐득해. 약간 오. 아마 그냥 탕이면은 아마 우리랑 좀 익숙할 거야, 곱창 같은 게. 근데 이런 식감이 조금 이제 우리는 많이 못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무슨 느낌일지. 이건 뭐지? 만두처럼 생겼는데 이건 뭐지?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어, 감을 못 잡겠어. 한번 먹어볼까? 뭐지? 겁을 너무 많이 줬나 봐.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 면 자체가 고소한 맛 나, 면에서. 소스에서 상큼하고 곱창도 괜찮아. 이거 어떻게 먹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고추 같은 것들을 그냥 먹으면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올리고 이렇게 먹는 거야. 한번 먹어봐봐. 많이 매워? 고추 맵다. 너니까 훨씬 괜찮지? 어, 나 고추. 근데 이거 뭐야? 나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이거 이게 알려줘, 계란이야, 계란. 계란? 색깔이 완전 안 그래 보이지? 오, 우와. 완전 이게 투명하지 않아, 젤리처럼? 오. 이게 좀 삭혀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말 되게 많이 먹어. 이거는 피단이라 그래. 아, 그러네. 자르니까 막. 먹어봐네. 맛있어. 맛있다. 계란 맛있다. 어, 진짜?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 꽤 호불호 갈리는 음식인데 잘 먹네. 어, 진짜? 나는 맛있어. 아까 좀 못 먹겠다면서. 아니, 너 한 입에 다 먹으려고? 어. 맛있는데. 대박. 이거 뿌리고 뿌린 게 더 맛있다. 맞아. 어, 진짜. 아니, 이거. 왜? 너무 큰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안 돼, 왜? 맛있어. 이거 뿌려서 진짜 되게 맛있네. 오. 왜 이 국물이 이렇게 걸쭉해, 여기는? 국물이 진하게 만들어야지 이 따창면신의 상징이야. 아. 근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좀 무섭지? 오, 약간 오 이렇게 나가. 어, 그래도 나도 처음에 이제 먹을 때는 이게 조금 무서웠는데 그냥 딱 먹어보면은 오, 전혀 이상한 거 없어. 어, 괜찮아. 맛있어. 맞아, 맞아.
심지어 계란 진짜 맛있어. 계란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었어요. 아니, 한 입에 하나씩 먹었어. 지레 겁먹었나봐. 아, 그래? 어, 지레 겁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약간 이랬잖아. 아, 정체를 모르니까. 어, 정체를 몰라서 지레 겁먹었어. 음료수 좀 마실까? 음료수? 어, 좋아 좋아. 그 안에 냉장고에 있나봐. 아, 그냥 꺼내 먹으면 되는 건가? 아, 아, 뭐야, 너무 귀엽다. 특이하다, 여기. 어. 어, 먹고 싶은 거 골라봐. 나는 환타. 아, 오케이. 나는 코카콜라. 어, 여기가 없네. 아, 네, 나 아,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잠깐만. 어, 그 옆에 나무 있잖아. 고양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웃기네. 곱창국수라 그랬잖아. 근데 난 처음에 걱정했단 말이야. 곱창 이만한 길이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 그게 어울릴까? 약간 이랬는데 잘라져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 이게 곱창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곱창 외관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곱창인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식감은 어때? 이 국물에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 점도는 아니야. 맞아, 맞아. 왜냐면 국수 하면은 보통 점도가 없는 그런 국물을 생각하는데. 아, 여기 곰탕집 이렇게 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물이 점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처음에 보고 나서 오! 이랬는데 먹어보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굴도 잘 먹고 뭐 피단을 너무 잘 먹은 거야. 피단.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근데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맛은 괜찮아? 어, 너무 맛있었어. 제일 맛있었어 그게? 어. 나 처음에 먹었잖아. 너무 맛있었어. 한 입에 하나씩 먹어보려던데? 내 입맛에는 너무 맛있었어. 잘 먹었어? 배불러? 어, 완전 배불러. 아,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약간 걱정했었단 말이야. 이 사진 때문에? 어, 사진 때문에.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맛. 아, 그러니까 믿고 먹으라니까. 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Chance you pray for me one by one, let's be